2024년 10월 18일 한강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제2부 시를 읽다. 그러나 여전히 깊이 잠들지 못한다. 여전히 제대로 먹지 못한다. 여전히 숨을 짧게 쉰다. 나를 떠난 사람들이 못 견뎌했던 방식으로 살고 있다. 아직도 압도적인 성량으로 끊임없이 세계가 말을 걸어오던 것 같던 여름이 갔다. 더 이상 매 순간 땀 흘리지 않아도 된다. 온몸에 힘을 빼고 거실 바닥에 누워있지 않아도 된다. 열사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수없이 찬물 샤워를 하지 않아도 된다. 세계와 나 사이에 소스란 경계가 생긴다. 긴 소매 셔츠에 청바지를 꺼내 입고 증기 같은 열풍이 더 이상 불어오지 않는 도로변을 걸어 나는 식당에 간다. 여전히 요리를 할수 없다. 한끼 이상의 식사를 할 수도 없다.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함께 먹던 기억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칙들이 돌아온다. 여전히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지만 다시 정기적으로 이메일을 체크하고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다. 새벽마다 책상 앞에 앉아 쓴다. 매번 처음부터 다시 모두에게 보내는 작별 편지를. 차츰 밤이 깊어진다.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내려간다. 이사한 뒤 처음으로 아파트 뒤편 산책로에 들어선 11월 초순, 키큰 단풍나무들이 타는 듯 붉게 물들어 햇빛에 빛나고 있다. 아름답지만 그걸 느낄 수 있는 내 안의 전극이 죽었거나 거의 끊어졌다. 어느 아침 반쯤 언 땅에 첫서리가 내리고 그걸 밟는 내 운동화 바닥에서 부스러지는 소리가 난다. 아이들의 얼굴만한 낙엽들이 세찬 바람에 구르며 날아가고, 갑자기 헐벗은 플라타노스 줄기들은 버즘나무라는 한국어 이름처럼 깨끗한 살갗이 함부로 벗겨진 것 같이 보인다. 인선에게 문자를 받은 12월 하순의 아침 나는 그 산책로를 걸어 나오고 있었다. 영하의 날씨가 한달 가까이 계속되어 어떤 화렵수종의 나무들에게도 더 이상 잎이 남아있지 않다. 경아야, 인선이 전송한 내 이름이 문자창에 단출하게 떠있다.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인선을 처음 만났다. 내가 입사한 잡지사에는 사진 기자가 따로 없어. 편집 기자들이 대부분의 사진을 직접 찍었지만 중요한 인터뷰나 여행 기사를 진행할 때는 각자가 구한 프리랜서 사진가와 짝을 이뤄 다녔다. 길게는 3박 4일을 함께 여행해야 하니 동성이 편할 거라는 선배들의 충고대로 사진 프로덕션들은 수소문해 동갑내기 인선을 소개받았다. 그후 3년 동안 매달 함께 출장을 다녔고 퇴사한 뒤로도 20년을 친구로 지냈으니 그녀의 습관들에 대해 알 만큼 안다. 이렇게 내 이름만 먼저 부르는 것은 안부 인사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급한 용건이다. 어? 무슨 일이야? 털장갑을 벗고 답문자를 보낸 뒤 잠시 기다렸다. 바로 답이 오지 않아 장갑을 다시 끼는데 문자가 왔다. 지금 와줄 수 있어? 인선은 서울에 살지 않는다. 형제자매 없이 마흔둥이로 태어나 자란 그녀는 어머니의 노환을 일찍 겪었다. 8년 전 제주 중산간 마을로 돌아가 어머니를 돌보다 4년 만에 여의었고, 그 후로도 그 집에 혼자 머물렀다. 그 전에 인선과 나는 아무 때고 서로의 집에서 만나 함께 음식을 해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였지만, 사는 곳이 멀어지고 각자의 굴곡을 통과하는 동안 만남의 간격이 차츰 멀어졌다. 나중에는 얼굴을 보지 못한 채 한두 해가 훌쩍 지나기도 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내가 제주를 찾은 것은 지난해 가을이었다. 화장실이 실내로 들이는 정도로만 소박하게 개조한 목구조의 돌집에 나흘을 머무르는 동안 그녀는 이태전 오일장에서 만나 기르기 시작했다는 조그맣고 하얀 앵무새 한 쌍을 나에게 소개해 주었고 그중 한 마리는 간단한 말을 할줄 알았다.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마당 건너 목공방으로 나를 데려갔다.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제법 팔려나가 생계에 도움을 준다는 그루터기를 통째로 깎아 이음매 없이 만든 의자들을 보여주었고, 얼마나 편한지 앉아봐야 해. 라고 그녀는 진지하게 권했다. 지난 여름 집 위쪽 숲에서 따다가 냉동에 뒀다는 산 오디와 산딸기를 주전자에 넣고 화목난로에 올려 쉬고 심심한 차를 끓여주었다. 맛을 불평하며 내가 차를 마시는 동안 그녀는 청바지에 작업화 차림으로 머리카락을 질끈 묶어서 다큐 프로그램에 나오는 목공장인처럼 귀 위에 샤프 펜슬을 끼우고는 삼각자로 널빤지를 재고 절단선을 그렸다.
지금 그 집으로 오라는 말은 아닐 것이다. 어디야? 라고 묻는 내 문자와 엇갈려 인선의 메시지가 들어왔다. 지금 듣는 병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다음은 좀 전과 같은 질문이었다. 지금 와줄 수 있어? 이어서 다시 문자가 왔다. 신분증을 가지고 와야 해. 집에 들려야 하나. 나는 잠시 생각했다. 내 몸보다 두 사이즈 큰 롱패딩을 입고 나오긴 했지만 깨끗한 옷이었다. 주머니 속 지갑에는 현금을 인출할 수도 있는 신용카드 주민등록증이 들어있었다. 택시 승강장이 있는 전철역 쪽으로 반 정거장쯤 걸어갔을 때빈 택시가 달려와 나는 손을 흔들었다. 가장 먼저 내 눈에 들어온 것은 국내 제일이라고 적힌 먼지 낀 현수막의 검은 글씨였다. 택시비를 치르고 병원 입구를 향해 걸으며 생각했다. 국내에서 제일 좋은 봉합수술 전문병원이라는데 왜 나에겐 이름이 낯선 걸까? 회전문을 통과해 마감재가 낡고 어둠침침한 로비로 들어섰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한 개씩 잘려나간 손과 발의 사진이 벽에 붙어 있는 게 보였다. 눈을 피하고 싶은 것을 참으며 잠시 들여다봤다. 오히려 실제보다 무섭게 기억할 수도 있으니 제대로 보려는 거였다. 하지만 내 생각이 틀렸다. 그건 제대로 볼수록 고통스러운 사진이었다. 더듬더듬 그 사진의 오른편으로 눈을 돌리자 같은 손과 발에 손가락과 발가락이 봉합된 사진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 또렷한 수술 자국을 경계로 피부의 색깔과 질감이 달랐다. 이 병원에 인선이 있다는 건 인선의 목공방에서 저런 사고가 있었다는 거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바꿔나가는 종류의 한 사람들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생각해내기 어려운 선택들을 척척 저지르고는 최선을 다해 그 결과를 책임지는 이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행로를 밟아간다 해도 더 이상 주변에서 놀랍게 되지 않는 사람들.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한 인선은 20대 후반부터 다큐멘터리 영화에 관심을 가졌고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일을 10년 동안 끈기 있게 했다. 물론 벌이가 되는 촬영 일도 닥치는 대로 했지만 수입이 생기는 대로 자신의 작업에 쏟아부어야 했기 때문에 늘 가난했다. 그녀는 조금 먹고 적게 쓰고 많이 일했다. 어디든 간소한 도시락을 준비해 다녔고 화장은 전혀 하지 않았고 거울을 보며 숱 가위로 직접 머리를 잘랐다. 단벌 수원 파카와 코트는 안에 가디건을 덧대 꿰매어서 따뜻하게 만들었다. 신기한 점은 그런 일들이 마치 일부러 그렇게 하는 듯 자연스럽고 멋스러워 보인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2년에 한 편꼴로 인선이 만들어간 단편 영화들 중 처음 호평을 받은 것은 베트남의 밀림 속 마을들을 헤매다니며 한국군 성폭력 생존자들을 인터뷰한 기록이었다. 거의 자연이 주인공으로 느껴질 만큼 햇빛과 울창한 열대나무들의 이미지가 압도적이었던 그 영화의 힘으로 인선은 사립문화재단으로부터 다음 영화 제작을 위한 지원금을 받았다. 비교적 넉넉한 예산으로 인선이 만든 후속작은 1940년대 만주에서 독립군으로 활동했던 할머니의 치매에 걸린 일상을 다룬 것이었다. 딸의 부축을 받으며 실내에서도 지팡이를 짚고 걷는 노인의 텅빈 눈과 침묵, 만주 들판의 끝없는 겨울숲이 고요 속에서 교차되던 그 영화를 나는 좋아했다. 그 다음의 작업도 역사를 통과한 여성들의 증언일이라고 모두 예상했지만 뜻밖의 인선은 그녀 자신을 인터뷰했다. 그림자와 무릎과 손, 그늘 속 희끄무레한 형체로만 노출된 여자가 영상 속에서 천천히 말을 이어갔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아는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면 인터뷰이가 누구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었을 것이다. 1948년 제주의 흑백 영상 기록들이 잠깐씩 삽입되었을 뿐 내러티브가 끊어져 있으며 말 사이의 침묵이 긴 그늘진 회벽과 빛의 얼룩들이 러닝타임 내내 사라졌다 나타나기를 반복한 그 영화는 앞의 작품들과 비슷한 전공법의 감동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당혹감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평가와 무관하게 인선은 그세 단편을 연결해 첫 장편 영화를 만들 계획이었는데 스스로 삼면화라 불렀던 그 작업을 어째서인지 중도에 접은 뒤 국비 지원이 되는 목수학교에 지원에 합격했다. 그전부터 인선이 집 근처 목공방에 드나드는 걸 좋아했던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이를 쉬는 기간이면 며칠씩 그곳에 틀어박혀 목재를 켜고 상판을 짜서 자신이 쓸 목기구를 직접 만드는 걸 신기해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가 정말로 영화를 그만두고 목수가 되었다고는 믿을 수가 없었다.
1년 과정의 목수학교를 채 마치기 전에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제주로 이주 내려가겠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잠시 고향에 머물다 올라와 다시 영화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다. 내 짐작과 달리 인선은 제주에 내려가자마자 마당의 귤 창고를 개조해 가구를 만들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의식이 흐려져 거의 잠시도 혼자 두기 어렵게 되자 안채마루에 작은 작업대를 설치하고는 도마나 쟁반, 숟가락과 국자 같은 작은 목기들을 손대표와 끌로 깎고 기름을 먹였다. 먼지 낀 작업실을 정비해 다시 큰 가구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였다. 골격이 가는 편이긴 하지만 170cm를 웃도는 키의 인선이 야무지게 촬영 장비를 나르고 다루는 모습을 20대부터 봐왔으니 목수가 된 것이 놀랍긴 했지만 위태로워 보이진 않았다. 하지만 자주 부상을 입는 것만은 염려스러웠다. 어머니를 여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전기 그라인더에 청바지가 말려 들어가며 무릎부터 허벅지까지 30cm 가까운 흉터가 생긴 사고가 있었고, 아무리 빼려고 해도 바지가 안 빠지는 거야. 계속 굉음을 내면서 그라인더가 돌아가는데 정말 괴물 같았어 하고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이태전에는 적재하던 통나무 더미가 무너지는 걸 막으려다가 왼손 집게손가락이 부러지며 인대가 끊어져 반년 넘게 재활치료를 받았다. 이번엔 그 정도가 아니고 뭔가 잘려나간 거다. 안내데스크에서 인선의 병실호스를 물어야 했지만 혼이 나간 듯한 젊은 부부가 손에 붕대를 감은 4~5살 난 아이를 안고서 울먹이며 안내를 받고 있었다. 얼른 그쪽으로 가지 못한 채 나는 로비 가운데 엉거주춤 서서 회전문 바깥을 돌아보았다. 아직 정오도 되지 않았는데 마치 저물녘처럼 어두웠다. 금방이라도 눈발을 뱉어낼 것 같은 하늘 아래 병원 맞은편의 콘크리트 건물들이 차고 습한 공기 속에서 단단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현금을 찾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했다. 로비 끝에 있는 현금 인출기를 향해 걸으며 내 신분증의 쓸모가 무엇일까를 생각했다. 시간을 다투는 수술이라 보호자 동의 없이 이미 끝마쳤고, 수술비와 입원비를 보증할 사람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걸까? 인선에게는 부모도 형제도 배우자도 없으니까. 인선아, 내가 불렀을 때 그녀는 6인실의 가장 안쪽 침대에 누워 내가 방금 들어선 유리문 뒤편을 추저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지금은 그가 기다리는 사람은 내가 아닌 것이다. 간호사나 의사 같은 누군가의 도움이 급히 필요한 건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득 정신이 든 인선은 나를 알아보았다. 그러자나도 큰 눈이 더 크게 열리며 빛나고 이내 초승달처럼 가늘어지며 잔주름이 눈가에 잡혔다. 왔구나. 입모양으로 그녀가 말했다. 어떻게 된 거야? 인선이 머리맡으로 걸어가 나는 물었다. 그녀의 헐렁한 환자복 위로 깡마른 쇄골이 두드러져 보였다. 부기 때문인지 얼굴만은 오히려 지난해 만났을 때보다 덜 야위어 보였다. 잘렸어, 전기톱에. 마치 손가락이 아니라 목을 다친 사람처럼 성대를 울리지 않으며 인선이 속삭였다. 언제? 그저께 아침에. 천천히 내 속으로 손을 내밀며 그녀가 물었다. 볼래? 짐작과 달리 그녀의 손은 붕대에 완전히 감싸져 있지 않았다. 잘렸다가 봉합된 검지와 중지의 첫 마디들이 붕대 위로 노출돼 있었다. 흘린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아직 선홍색 을띤 피와 검게 산화된 피가 뒤섞여 수술 자국들을 덮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움찔 눈시울이 떨렸던 모양이다. 이런 건 처음 봤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채 나는 그녀를 건너다 봤다. 나도 처음 봤어. 어렴풋이 미소 짓는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다. 피를 많이 흘려서일까 목을 쓰지 않고 귓속말 하듯 속삭이는 것, 말하는 진동만으로도 통증을 느껴서인 것 같았다. 처음엔 그냥 깊이 뵌 줄만 알았어. 잘 듣기 위해 그녀를 향해 허리를 굽히자 엷은 피비린내가 맡아졌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믿을 수 없게 아픈 거야. 찢어진 목장갑을 어렵게 벗었더니 손가락 마디 두 개가 안에 있었어. 그녀가 속삭이는 말을 정확히 들으려면 달싹이는 입모양을 살펴야 했다. 핏기가 빠져나간 입술이 보랏빛에 가까웠다. 피가 솟구친 건그 순간이야. 지혈을 해야 한다고 퍼뜩 생각했는데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 자책하는 표정이 인선의 얼굴에 어렸다. 전기 장비를 쓸땐 아무리 손이 시려도 목장갑을 끼면 안 되는데 전적으로 내 실수야. 병실 유리문이 열리는 소리에 인선이 고개를 돌렸다. 인선이 좀 전에 기다리던 사람이었다는 걸 문득 안도하는 그녀의 표정으로 미뤄 알수 있었다. 짧은 머리에 밤색 앞치마를 두른 60대 초반의 여자가 우리를 향해 걸어왔다. 제 친구예요.
여전히 성대를 울리지 않으며 인선이 여자에게 나를 소개했다. 간병해 주시는 분이야? 이교대로 돌봐주죠, 낮 시간에. 서글서글한 인상의 간병인이 웃으며 나에게 인사했다. 간병인은 알코올 냄새가 훅 끼쳐오는 펌프식 손소독제로 두 손을 꼼꼼히 소독하고는 침대 옆 협탁에 놓여있던 알루미늄 상자를 가져와 자신의 무릎에 놓았다. 거의 기적 같은 건 가깝게 지내던 아랫 동네 할머니가 마침 제주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아들이 모시러 온 거야. 멈췄던 설명을 인선이 이어가는 동안 딸깍 소리와 함께 간병인의 알루미늄 상자가 열렸다. 크기가 다른 바늘 두 쌍과 소독용 알코올, 멸균 수음이 담긴 플라스틱 통과 핀셋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다. 트럭으로 대형 택배 일을 하는 분인데 할머니가 잠깐 나에게 귤한 상자를 주고 가자고 해서 같이 우리 집에 들른 거야. 공방에 불이 켜 있는데 대답이 없는 게 이상해서 들어와 보니 내가 기절해 있었대. 피가 너무 나니까 일단 지혈을 하고 나를 트럭 진칸에 싣고 제주병원까지 달렸대. 내 손가락 마디 두 개는 목장갑째로 할머니가 들고 섬엔 봉합수술을 하는 의사가 없어서 가장 빨리 서울 가는 비행기를. 인선의 속삭임이 끊어졌다. 간병인이 바늘 하나를 소독한 뒤 인선의 집게손가락에 가져가 아직 피가 굳지 않은 봉합된 자리를 서슴없이 찔렀기 때문이다. 인선의 손과 입술이 동시에 떨렸다. 간병인이 두 번째 바늘을 알코올에 적신 솜으로 소독하는 것을 좀 전처럼 인선의 중지를 찔러 상처를 내는 것을 나는 보았다. 간병인이 두 개의 바늘을 다시 소독한 뒤 상자에 넣었을 때에야 인선은 입술을 떼었다. 수술은 잘 됐대? 여전히 속삭이고 있었지만 통증을 참기 위해 힘을 줘서인지 이따금씩 가느다란 유성음이 단어 사이로 새어들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건 피가 멈추지 않게 하는 거야. 그녀가 온 힘을 다해 속삭여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병실 입구 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참을 수 없이 거슬렸다. 봉합기에 딱지가 앉으면 안 된대. 계속 피가 흐르고 내가 통증을 느껴야 한대. 안 그러면 잘린 신경 위쪽이 죽어버린다고 했어. 멍하게 나는 되물었다. 신경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 불쑥 인선의 얼굴이 아이처럼 밝아져 하마터면 함께 웃을 뻔했다. 뭐 썩는 거지, 수술한 이쪽 마디가. 그야 당연한 거 아니야? 하고 되묻는 것 같은 그녀의 동그란 눈을 나는 여전히 멍하게 마주 보았다. 그렇게 안 되도록 3분에 한 번씩 이걸 하는 거야. 24시간 동안 간병인이 곁에서. 3분에 한 번? 상대방의 말을 따라 할 줄밖에 모르게 된 사람처럼 나는 되물었다. 그런 잠은 어떻게 해? 난 그냥 누워있고 밤에 오시는 분은 깜빡깜빡 졸다가 바늘로 찔러주셔. 얼마나 오래 이렇게 해야 돼? 앞으로 3주 정도. 새로 선혈이 흐르며 더 성이 나 부풀어오른 그 전에도 부풀어있던 그녀의 손가락들을 나는 뚫어지게 들여다봤다. 더 지켜보고 싶지 않아 고개를 든 순간 인성과 눈이 마주쳤다. 끔찍하지? 아니라고 나는 대답했다. 내가 봐도 끔찍한데. 아니야, 인선아. 나는 두 번째로 거짓말을 했다. 사실 난 포기하고 싶지 않아, 경하야.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 의료진은 내가 당연히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특히 오른손 집게손가락은 누구에게나 중요하니까. 검게 그늘진 눈두덩 아래로 인선의 눈이 빛났다. 하지만 처음부터 깨끗이 포기했다면 제주병원에서 절단 부위를 꿰매기만 하면 간단히 끝나는 거였는데.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너는 카메라를 다루는 사람이잖아. 당장 셔터를 누르려고 해도 그 손가락이 필요할 텐데. 내 말이 맞아. 그리고 설령 지금 포기한다 해도 없어진 손가락의 통증을 평생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의사는 권하지 않는다고 했어. 인선이 정말로 진지하게 포기하려고 했다는 것을 그때 나는 알았다. 3분에 한 번씩 저 다리를 찌를 때마다 그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의료진에게 물은 것이다. 지금 깨끗하게 포기하면 안 되겠느냐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의사가 환지통에 대해 말했을 것이다. 지금은 물론 손가락을 지키는 편의 통증이 더 강하지만 손가락을 포기할 경우 통증은 손쓸수 없이 평생 계속될 거라고. 3주라니 너무 길다. 그런 말이 위로가 되는 것인지 모르 채 나는 중얼거렸다. 간병비도 많이 나올 텐데. 그렇지, 보험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가족이 있는 사람은 간병인을 안 쓴대. 가까운 사이에 계속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물론 힘들지만 비용을 아끼려면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인선의 가족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그 순간 생각해 버렸다.
내 손으로 3분의 한 번씩 저 바늘들을 그녀의 손가락에 찌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그녀가 어떻게 간병비를 치를 것인지 의문이 떠오른 건그 다음이었다. 내가 알기로 인선은 어머니를 돌보던 4년 동안 서울에서 가지고 내려간 전세 보증금을 헐었었다. 직접 만든 목가구와 작은 목기들을 팔아 1인 가게를 꾸려오긴 했지만 이런 사고에 대비한 목돈을 비축해두고 있었을 것 같지 않았다. 이제 혼자 몸인데 걱정할 게뭐 있어. 언젠가 내가 경제적 상황에 대해 물었을 때 인선은 대답했다. 마이너스 통장이 있긴 한데 마이너스일 때는 아주 가끔뿐이야. 대체로 플러스였다가 가끔은 꽤 많이 플러스였다가 그럭저럭 탈 없이 굴러가. 지금 저게 눈이니? 인선의 말에 흠집 놀라 나는 돌아보았다. 병실에서 도로 쪽으로 난 커다란 창밖으로 성근 눈발이 흩어지고 있었다. 흰 실밥 같은 눈송이들이 긋고 지나가는 호공의 길들을 얼마간 지켜보다 주변을 둘러보자 통증과 인내에 익숙해진 듯 공허한 얼굴의 환자들과 보호자들 모두 침묵하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입술을 다문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인선의 여벌구를 나는 보았다. 특별한 미인이 아니지만 이상하게 아름답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녀가 그랬다. 총기 있는 눈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녀보다 성격 때문일 거라고 나는 생각해왔다. 어떤 말도 허투루 듣지 않는 잠시라도 무기력과 혼란에 빠져 삶을 낭비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 때문일 거라고. 인선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 혼돈과 희미한 것, 불분명한 것들이 영역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목적을 가진다고 애써 노력하는 모든 일들이 낱낱이 실패한다 해도 의미만은 남을 거라고 믿게 하는 침착한 힘이 그녀의 말씨와 몸짓에 배어 있었다. 피투성이 손에 헐렁한 환자복을 걸치고 팔뚝에 주렁주렁 주사줄을 매달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약하거나 무너진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많이 내릴 것 같지? 인선의 물음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많이 내릴 것 같았다. 종전보다 더 사위가 어두워졌다. 이상하다. 이렇게 너랑 같이 눈을 보니까. 인선이 창으로부터 눈을 돌려 나에게 말했을 때나 역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눈은 거의 언제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그 속력 때문일까? 아름다움 때문일까? 영원처럼 느린 속력으로 눈송이들이 허공에서 떨어질 때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이 갑자기 뚜렷하게 구별된다. 어떤 사실들은 무섭도록 분명해진다. 이를테면 고통, 유서를 완성하겠다는 모순된 의지로 지난 몇 달을 버텨왔다는 것. 자신의 삶이라는 지옥에서 잠시 빠져나와 친구를 병문안하고 있는 이 순간이 기이하고 낯설고 선명하게 느껴진다는 것. 하지만 인선이 이상하다고 한 말은 다른 의미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4년 전 늦가을 인선은 어머니의 장례에 서울의 지인들을 거의 부르지 않았지만 나에게는 연락을 해왔다. 밤이 깊어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도 예전에 인사를 나눈 적 있는 몇몇 다큐하는 사람들도 비행기 시간에 맞춰 떠나고 나자 대주신의 병원의 빈소는 고요해졌다. 피곤하지 않니? 인선이 물었을 때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창조를 위해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소한 일상을 공유하지 않은 지 오래인 친구에게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막연했다. 어머니의 상태가 나빠지면서부터 인선은 내가 찾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전화를 걸면 제때 받지 않았고 바로 되풀어 주지도 않았다. 문자로 안부를 물으면 며칠 뒤에야 답이 왔다. 속을 짐작할 수 없는 짧고 담담한 문장들을 읽을 때마다 거리감이 느껴졌다. 그럼 나야 똑같이 지내지. 너도 잘 지내. 그런 격절의 시간이 우리 사이를 지나갔는데 이제 와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어도 되는 걸까? 그밤 인선이 나에게 그간의 안부를 물었을 때 검은 나무들의 꿈 이야기를 꺼낸 건 그렇게 복잡한 마음 때문이었던 것 같다. 여름에 꾸었던 꿈이 겨울이 가까워 오도록 자꾸 생각난다고 이불 되지 않은 절편과 껍질을 깐 끼우리 놓인 접시를 사이에 두고 나는 고백했다. 습관성 위경련 때문에 단골병원에 가기 위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8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어기적 어기적 건널 때 오지 않는 약속 상대를 기다리며 소란한 카페 구석에 웅크려 앉아 문쪽을 바라볼 때또 다른 악몽에서 깨어나 고개를 떨며
천장의 어두움을 내를 올려다볼 때그 모르는 벌판에 눈이 내리고 검은 나무들 사이로 바다가 밀려 들어온다고. 그러니 같은 무언가를 해보면 어떻겠는지 나는 인선에게 물었다. 함께 통나무들을 심어 먹을 입히고 눈이 내리길 기다려 그걸 영상으로 담아보면 어떻겠느냐고. 그럼 가을이 가기 전에 시작해야겠네. 내 말이 끝까지 귀 기울인 뒤 인선은 대답했다. 검은 치마저고리 차림에 흰 고무밴드로 단발머리를 질끈 묶은 얼굴이 진지하고 침착했다. 아흔아홉 그루의 통나무를 들에 심으려면 땅이 얼기 전에 해야 한다고 그녀는 말했다. 늦어도 11월 중순에 사람들을 모아 함께 나무를 심자고.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지만 아무도 쓰지 않는 버려진 땅이 있으니 그곳을 쓰면 되겠다고도 했다. 제주도도 땅이 얼어? 내가 묻자 그녀는 말했다. 그럼 중산가는 겨우내 얼지. 촬영을 할수 있을 만큼 눈이 많이 내릴까? 한방 눈이면 좋겠는데. 내가 재차 물은 것은 그 일을 제주에서 할 거라고는 미처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온대와 아열대 수종의 나무들이 섞여 자라는 섬에 눈이 온들 얼마나 올까? 오히려 서울보다 추운 곳, 이를테면 강원도의 국경 인근 어딘가가 적당할 거라고 생각해 왔었다. 아, 눈 걱정은 안 해도 돼. 미소 짓는 그녀의 눈가에 잔주름이 잡혔다. 그날 나에게 처음 보인 웃음이기도 했다. 비도 안개도 눈도 많은 습한 마을이라고 봄이면 안개가 너무 끼어서 햇빛을 못본 마을 여자들이 만성 우울증을 호소할 정도라고 인선은 말했다. 폭우가 잦은 여름은 물론 건기긴 봄가을에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비가 내리며 3월 하순까지 한방눈이 내리는 일도 흔하다고 했다. 미리 목적업을 하는 게 가장 큰일이지. 사람들 모아서 땅에 심는 것도 잘 계획해야 하고, 하지만 눈 촬영은 걱정할 것 없어. 틈날 때마다 내가 한없이 찍어둘 수 있어. 그렇게 당장 그해 겨울 함께 하려던 작업이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해결해야 했던 내 개인적인 문제로 미뤄졌다. 그 후로도 상황은 대체로 비슷했다. 어떤 해에는 그녀가, 어떤 해에는 내가 여건이 되지 않거나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러다 첫눈이 내리면 올해도 그 일을 못했구나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가 먼저 전화를 걸어 여기 눈이 오는데 거긴 어떠니? 라고 물으면 여긴 내일 온대 라고 다른 누군가가 대답했다. 내년에는 할수 있을까? 라고 둘중 누군가가 물으면 그래 내년에 꼭 하자 라고 다른 누군가가 대답했다. 그러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웃었고 그렇게 끝없이 연기되고 있는 바로 그 상태가 그 일의 성격이 되어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딸깍 소리를 내며 알루미늄 상자가 다시 열렸다. 간병인이 소독제를 넉넉하게 손바닥에 덜어 손가락 사이까지 소독하는 동작을 나는 긴장한 채 지켜보았다. 정작 인선은 마치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것처럼 내가 무엇을 지켜보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는 듯 물끄러미 나를 올려다보았다. 답답해서 큰일이야. 침대에서 나가면 안 된다는데 이렇게 계속 부드럽게 불평하는 듯한 미소가 인선의 입가에 어렸다. 걷는 것도 안 되고 조금이라도 팔에 힘을 주는 것도 안 된대. 두 개의 바늘을 간병인이 차례로 소독했다. 바늘을 만지는 동안 옮겨왔을지 모를 균 때문인지 두 손을 한 차례씩 더 소독했다. 묶어놓은 신경줄이 자칫하면 다시 풀어져 버린대. 팔꿈치 위로 말려 올라가서 신경을 찾으려면 다시 전신 마취를 하고 어깨까지 절개해야 돼. 그러다가 마취가 안깨큰 병원으로 실려간 사람이 올 초에 있었대. 몇년 전엔 패혈증이 진행돼 사망한 사례도 있었어. 인선이 말을 멈췄다. 간병인이 인선의 상처에 서슴없이 바늘을 찔러대는 동작을 나는 똑똑히 다시 보았고, 인선과 함께 숨을 멈춘 채 후회했다. 좀 전에 병원 로비에서 이미 깨닫지 않았던가, 제대로 들여다볼수록 더 고통스럽다는 것. 간병인이 두 번째 바늘을 인선의 중지에 찌르는 동안 나는 인선의 베개 옆에 놓인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렸다. 붕대를 쳐맨 오른손을 움직이지 않고 나에게 문자를 보내기 위해 인선이 조심스럽게 취했을 허리와 어깨와 왼손의 동작을 짐작했다. 지금 와줄 수 있어? 힘을 다해 자음과 모음을 잊고 띄어쓰기를 해서 그렇게 두번 물었을 거다. 그런데 왜 하필 나에게였을까? 그녀에게서 친구가 많지 않으며 결이 맞는 소수의 사람과만 연락하며 지낸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올릴 사람이 나일 거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가능한 수신인들을 떠올리며 부탁의 말을 적어왔던 지난 여름, 나는 인선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았다. 그녀가 멀리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4년 동안 홀로 어머니를 간병하고 임종을 지킨 그녀에게 다시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다. 그 기간 동안 먼저 거린을 둔 쪽은 인선이었고, 내 개인적인 상황도 좋지 않았지만 내가 더 노력할 여지는 정말 없었는지 확신할 수는 없었다.